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네이버 메일로 피싱 사이트 온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페이지를 이제 피싱 사이트로 만든 사례이고요. 최근에 저한테 2단계 인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가 뭐 생성됐습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접속을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정말로 네이버에서 보낸 것 같이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 네이버 보안센터라고 있죠. 그래서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 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금방 당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2단계 인증 관리라고 있습니다. 뭐 내정보 보안 설정에서 이거 확인하세요라고 하는데, 실제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위쪽에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그다음에 어떤 사이트에 접속되는 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로 이렇게 접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의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리덕션 돼가지고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로그인 하시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악성 서버로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가요, 이거는요, PC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주소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바일로 접속을 하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혼날 뻔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식겁했어요. 내가 2단계 인증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것이 오면은 뭔가 내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유출된 건가라고 해가지고 좀 쉬다가 더 왔는데 확인을 했더니 또 다시 이렇게 피싱 사이트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해외 사이트에서 접속한 것을 라고 이렇게 메일이 와서 이제 해외 사이트 접속 내역들을 보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요, 여러분들 절대 아이디어 패스워드 입력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요, 진짜로 2단계 인증 관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 쪽에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OTP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해서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